연말 지역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인 청주 방서지구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 호미지구 당시 기승을 부렸던 속칭 떴다방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오늘 문을 연 청주 방서지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가족, 지인들과 내부 구조, 자재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아파트도 견본주택을 열어 대부분 비교를 염두에 두고 찾았습니다. 동시에 두 군데가 이제 분양을 하게 돼서 비교 한번 해보고, 이제 저는 아직 그래도 애가 있으니까 학군 때문에 비교해보고. 연말 분양하는 세종시의 아파트도 비교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랑 비교를 해서 방서지구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생기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 869만 원으로 책정됐고, 방서지구 또 다른 아파트도 900만 원대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견본주택을 여는 아파트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방서지구에 대한 반응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방서지구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들이라든가 투자 목적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고 공급 과잉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시장에 얼마나 달아오를지는 미지수입니다. 호미지구 당시 기승을 부렸던 이동식 중개업소 속칭 떴다방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말 분양이 마무리되는 방서지구의 성적이 내년 청주권 아파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